작년에 정말 유명했었던 스테디셀러 제품부터 올해 2024년 약간 핫한 라이징으로 올라오고 있는 쿠션들까지 올리브영에서 인기가 진짜 많기도 하고 리뷰가 엄청 많이 쌓이더라고요. 커버력 하나만큼은 짱입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장 잘 쓴 쿠션 중에 하나예요. 장점으로는 커버력이 진짜 좋고요. 진짜 깐달걀이 돼가지고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하고 싶은 쿠션 중에 하나예요. 커버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우리 몰랑이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름철이다 보니까 우리 몰랑이분들 쿠션 고민 진짜 많잖아요. 작년에 유명했었던 쿠션들 또 올해 새로 출시된 쿠션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고르기 어려운 우리 몰랑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번에 알잘 딱깔센하게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거든요. 작년에 정말 유명했었던 스테디셀러 제품부터 올해 2024년 약간 핫한 라이징으로 올라오고 있는 쿠션들까지 제가 딱딱 비교해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지속력이랑 무너짐이 고민이신 분들이 이 영상 보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 여름철에 맞게끔 제가 하나씩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자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는 2024년에 라이징하게 올라오고 있는 쿠션이에요. 네이밍 제로 그래비티 커버 픽 쿠션인데요. 2024년에 신상 쿠션으로 올리브영에서 인기가 진짜 많기도 하고 리뷰가 엄청 많이 쌓이더라고요. 일단 첫 느낌은 저는 컨실러를 쿠션으로 만든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 네이밍 쿠션은 진짜 가볍거나 뭔가 에어리한 느낌은 아니고 살짝의 무게감과 두께감이 느껴지는 쿠션이거든요. 우선 가장 큰 장점으로는 커버력이랑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커버력은 말해 뭐해 뒤에 소개하는 쿠션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커버력 하나만큼은 짱입니다. 트러블 피부부터 잡티까지 완벽하게 커버가 가능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나는 무결점 같은 피부를 찾는다 라고 한다면 네이밍이 잘 맞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유분감이나 지속력에도 은근히 강하다 보니까 수부지나 지성 피부 유분감이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컬러 칩도 5개로 출시가 돼서 생각보다 컬러 쉐이드 폭도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자 지금부터 단점을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수정 화장할 때 살짝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바를 때는 밀면서 발라주면서 모공 커버를 깔끔하게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수정 화장 해줄 때 제가 동일하게 밀어서 수정 화장을 해주니까 이게 커버력으로 올라갔었던 쿠션이 쫙 밀리면서 얼굴이 얼룩덜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밍으로 수정 화장을 해줄 때는 살짝 두드려서 톡톡톡톡 쳐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위에 입자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두께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다크닝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점 정도의 약간 쏘쏘인 제품이었고 여름 외에 다른 가을, 겨울철이 되면 손이 그렇게 엄청 잘 갈 것 같은 느낌은 아닙니다. 건성인 저한테는 조금 건조하다 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작년에 진짜 스테디 제품으로 엄청나게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었던 쿠션인데요. 힌스의 세컨스킨 메쉬 매트 쿠션입니다. 역시나 올해도 제가 진짜 잘 써서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여러분 제가 얼마나 잘 썼는지 일단 빈통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한 통, 두 통, 세 통을 작년에 알짜배기로 잘 쓰고 하나는 지금 제 차 안에 있고요. 제가 너무 잘 써서 새로 리필을 뜯어가지고 지금 리필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쿠션이 한 3, 4개 정도 썼거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었던 거는 작년 여름부터 가을, 겨울 그리고 올 봄을 지나서 올 여름까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쿠션이 계절을 타기가 마련인데 생각보다 계절을 잘 타지 않는 쿠션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특징을 얘기를 해보자면 안에 메쉬망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입자가 엄청 곱게 발리거든요. 전체적인 제형감으로는 약간의 세미 매트에서 살짝 매트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처음 발랐을 때는 뭐 약간 매트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메쉬망 때문인지 은근히 얇게 발리고 생각보다 고르게 발려요. 이 점이 가장 저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리뷰를 살펴봤을 때도 수부지뿐만 아니라 복합성, 건성한테도 두루두루 나쁘지 않다라는 평을 받고 있어서 생각보다 피부 타입이 안 타는 쿠션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레이어드해서 올려주기도 나쁘지 않고 수정 화장용으로도 나쁘지 않아서 저는 이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우선 그래서 장점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커버력도 나쁘지 않아요. 완벽하게 잡티나 트러블을 다 가려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피부결을 예쁘게 잡아주는데 합격! 지속력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약간 유분감이 올라오긴 하는데 이 위에다가 수정 화장 해주기에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기름기가 올라왔을 때도 무난하게 쓰기 괜찮아서 만족스러웠고요. 전체적으로 모공 커버도 예쁘게 해주다 보니까 저는 이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럼 이제 단점을 살짝 얘기를 해보자면 컬러 쉐이드가 4개거든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21호라면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조금 많은데 13호 쪽이나 17호로 가면 조금 어둡다고 느낄 수가 있고 약간의 전체적으로 옐로톤에 조금 치우쳐 있다 보니까 쿨톤 분들이라면 컬러를 봤을 때 약간 좀 난해한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은근히 약간 미세하게 다크닝이 있어요. 이거 저는 꾸준히 써서 느낀 점인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쓰다 보면 약간 다크닝이 조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 중에서 다크닝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테스트해보고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예쁘게 무너지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 점이랑 모공이 고민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만족스러운 쿠션이었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통틀어서 가장 잘 쓴 쿠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추천하는 피부 타입으로는 복합성이거나 모공이 고민이신 분들, 저처럼 무너짐이나 유분감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투쿨포스쿨에서 작년에 출시를 했는데 올해 새롭게 리뉴얼을 한 쿠션이고요. 기존에 약간 두껍고 텁텁했었던 그 무거움을 많이 덜어냈다고 하더라고요. 사용했을 때 세미매트에서 매트 쪽이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매트 쪽에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고 저는 발랐을 때 여기 컨실러를 바르는 것처럼 커버력이 어마무시하고 그냥 난 지금 뭔가 파운데이션을 발랐다라는 느낌처럼 진짜 깐달걀이 돼가지고 그런 피부 표현에서는 만족스럽긴 했었고 근데 제가 투쿨포스쿨을 써보면서 느낀 건데 확실히 호불호가 조금 있을 것 같은 쿠션이긴 해요. 진짜 이렇게 컨실러까지 완벽한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쿠션을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장점으로는 커버력이 진짜 진짜 좋고요. 딱 세미 매트 중에서 매트팟 쪽에 속하다 보니까 수부지나 지성분들의 유분감에서는 만족도 최고입니다. 자, 그럼 단점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생각보다 조금 건조한 편이고요. 사용했을 때 약간 들뜨고 살짝의 각질 부각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정 화장을 할 때 조금 어렵더라고요. 밀어서도 발라보고 두드려서도 발라봤는데 이렇게 올라갔을 때 예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약간 뭉치면서 올라가는 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외에 살짝의 다크닝이 있다 보니까 이 쿠션 구매할 때는 참고하고 구매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하는 피부 타입으로는 지성이나 유분감에 고민이신 분들, 완벽한 커버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해요. 또 올해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쿠션이 있어요. 루다의 하이퍼 메쉬 파운데이션이죠. 제가 이 쿠션 영상에서 리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거 너무 좋은데 왜 다들 리뷰를 안 하냐. 아니 루나는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왜 광고를 안 해요? 라고 했었는데 요즘에 스물스물 후기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루나는 안에가 완벽한 뭔가 고체 밤처럼 딱 딱딱한 밤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위에 메쉬망으로 한번 걸러줘서인지 생각보다 매트인데 얇게 발리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피부 표현 자체나 결 보정은 예쁘게 잘 되는 편이고요. 메쉬망으로 한번 걸러줘서인지 전체적으로 예쁘게 올라가고 나중에 수정 화장하거나 기름기가 올라와도 은근히 괜찮아요. 장점으로는 커버력은 그냥 보통인 편인데 수정 화장할 때 진짜 괜찮습니다. 나중에 수정 화장할 때 여러 번 올리거나 밀어냈을 때도 많이 뭉치거나 망가짐 없이 예쁘게 올라가는 게 장점이고 은근히 다크닝도 적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그 외에 지속력을 봤을 때도 나쁘지 않아서 약간 그 전체적으로 그 육각형 쿠션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전체적으로 좀 두루두루 잘 갖춘 쿠션이라고 한다면 저는 루나 하이퍼 메쉬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땀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무너짐이 고민이신 분들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피부 타입은 크게 타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추천하고 싶은 쿠션 중에 하나예요.
또 신상이 출시를 했습니다. 더샘의 커버 퍼펙션 컨실러 쿠션 리뉴입니다. 더샘이 요즘에 베이스로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컨실러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되게 잘 만드는 느낌인데 이번에 커버 퍼펙션 컨실러 쿠션을 만들었거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름이 퍼펙션 컨실러 쿠션이에요. 진짜 컨실러를 바른 것처럼 커버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커버력이나 진짜 깔끔한 깐달걀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합격! 수부지나 복합성까지 추천을 드리고 은근히 제형이 신기했던 게 보통 이런 컨실러 쿠션이나 커버력이 좋은 쿠션은 엄청 퍽퍽하게 발리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은근히 약간 얇게 발려. 그러니까 엄청 얇진 않은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가볍게 발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약간 무겁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은 편이다. 수부지나 지성, 복합성까지 두루두루 쓰기에 괜찮고요. 지속력에서는 약간 벗겨지면서 이렇게 휘발되면서 건조하게 무너지는 건 있어서 건조함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앞에 사용하는 스킨케어나 보습이 진짜 중요할 것 같고요. 여름철 외에 가을, 겨울로 건조할 때 넘어가면 이 쿠션은 약간 호불호가 심하게 갈릴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딱 여름철 위주로 바짝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외에 은근히 다크닝은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저는 나쁘지 않은 쿠션으로 소개를 하고 싶어요. 또 완전 핫한 신상 쿠션도 있거든요. 피에 쿠션 에그핏 커버예요. 피에서 새로운 뭔가 깔끔한 커버 쿠션을 출시를 했고 덧발라도 괜찮고 무너짐도 예쁘다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저는 1.5피치랑 02 누드 두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밝게 약간 반톤 업 이상 나오다 보니까 저는 1.5피치는 조금 밝은 편이었고 21호 기준으로 02 누드를 써야지 약간 안정감 있게 올라갔어요. 커버력에서는 생각보다 커버력이 짱짱하게 잘 올라가요. 이 점에서는 마음에 들었고요. 자, 그래서 복합성으로서 약간 건조함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커버력은 나쁘지 않았어요. 커버력은 짱짱하게 잘 올라가는 편이었고 피부결이랑 잡티 정도는 무난하게 다 커버를 해주는 정도였고요. 모공 커버나 마무리감도 은근히 나쁘진 않았고요. 살짝의 세미 매트한 제형감으로 피부 타입은 크게 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리뷰를 해보면 이 쿠션은요 두드려서 바르는 쿠션이 아니라 밀어서 발라주는 쿠션이고 처음에 두드려서 발라줬다가 나중에 밀면요 약간 피부 표현이 예쁘게 되진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쿠션을 샀을 때 뭣도 모르고 이렇게 두드렸는데 두드렸을 때는 너무 두껍게 올라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밀어서 발라주니까 생각보다 얇게 발리더라고요. 그래서 커버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두드려서 발라주고 모공 커버나 밀착력이 중요하다면 밀어서 발라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났을 때의 약간의 다크닝이나 무너짐은 살짝 있는 편입니다. 완전히 없다고는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입술 주위나 볼 옆쪽에 약간 각질 부각이 살짝 있다 보니까 지속력이 중요하신 분들이라면 앞쪽에 베이스나 선크림을 조금 잘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형 자체가 세미 매트다 보니까 너무 포슬포슬한 선크림이랑은 잘 안 맞을 것 같고 살짝은 촉촉한 선크림이랑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이거는 앞단에 사용하는 선크림이나 베이스의 궁합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완전 얇은 피부 표현을 선호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나쁘지 않았지만 약간 쏘쏘인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유명했었던 쿠션을 하나 소개를 해보면요. 헤라의 블랙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기존에 블랙 쿠션 제가 정말 잘 썼는데 이번에 리뉴얼되고 나서도 제가 진짜 극찬을 했었잖아요. 헤라 블랙 쿠션의 그 마무리감과 커버력이 좋으셨던 분들이라면요. 이번에 리뉴얼된 쿠션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복합성부터 지성 피부까지 두루두루 쓰기 좋은 쿠션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뭔가 이렇게 다크닝 크지 않고 뭔가 커버력도 괜찮고 뭔가 이렇게 나중에 무너짐이나 지속력도 괜찮은 약간 이렇게 두루두루 좀 괜찮은 뭔가 고급스러운 백화점 쿠션을 찾는다면 이거 추천이에요. 나중에 유분감이 올라와도 예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약간 무너짐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지속력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분감이 진짜 중요하신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몰랑이 분들이 여름철 쿠션 선택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또 잘 쓰는 쿠션 있다면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